벌써 컸어? 집중! 집중! 벌써 컸어? 벌써 컸어? 잠깐만 잠깐만 난 10초 기다리자 19876533210 안녕하세요 5 4 3 2 1 우리 보기로 했지 않나? 레진이 The Dream Show 2 끝났어요. My goodness. And Cinema City. 진짜로 일단 멕시코 우리의 마지막 도시였죠. 맞아요. 멕시코 공연 진짜 멕시코 팬들 진짜 쩔었어요. 아, 멕시코가 마지막 공연인가? 하나 둘 셋 맥 멕시코에 와서 이렇게 시즌이라 너무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았고 코 고마워 콘서트 다음에 또 기대해줘 진짜로 야 이건 대박이야 지성아 너가 계속 얘기했던 그 했던 뒤 계속 얘기해봐 예? 네? 아니 맨날 우리 멕시코 와서 계속했던 말이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코는 그게 뭐야? 뭔 소리야? 멕시코 아 얘가 그 아이씨 미쳤었어 여러분 진짜 죄송해 지성이 나가있잖아 강제 일본 주방 안녕하세요 혜찬씨 네 이번 투어 어땠어요? 머리가 왜 그래요? 이번 투어가 어땠냐라는 질문을 나한테 지금 준 거잖아 잠깐만 다시 해도 돼? 다시 해 설라씨 이번 투어 어땠어요? 너가 해도 된다 했다 그럼 너 진짜 대답해? 진지하게 아니면 아니 그냥 진짜 너의 지금 느낌? 너의 솔직히 이렇게 전 세계 투어는 처음이고 맞아. 그리고 너무 많은 걸 겪어보고 많은 경험 쌓인 것 같아서 다음 공연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공연적인 그런 실력도 쌓인 경험들 있기도 하고 그리고 몸에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도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전에 솔직히 나 투어 중에 몸이 좋은 적이 없었거든 좋은 컨디션으로 한 적 거의 없었는데 근데 남미는 거의 다 좋았어 좋은 컨디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번 투어로 통해서 다음 우리 콘서트를 더 기대하게 되더라고. 그렇지. 진짜. 우리가 이게 내 소감이야. 우리 42번 했대요. 아, 42번. 여러분, 우리 드림쇼 2를 42번 했대요. 근데 뭐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 아니, 저는 43번이라고. 매니저 형이 딱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매니저 아, 그랬구나. 야, 그 정도를 많이 했다는 거야. 40번 이상 한 번이야. 40번 이상. 우리도 정확히 지금 후에 정확히 세보지 않아서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그 대박인 것 같아. 근데 진짜 40번은 처음인 것 같아. 40번 어떡하지? 이상. 그냥 이제 텐션 지금 그거는 도대체 무슨 딜이야? 그러니까 우리 연습한 45분 한 뒤에 그 멘탈이 아, 우리 그 정도 안 지랄할까? 아니야, 2시간은 안 가고 1시간 반. 너 진짜 시진이 앞에서 어떡하지? 2시간? 너 어떡하지? 야, 솔직히 우리는 솔직히 언제 산소에 소주 있어도 30분 만에 나올 수 있어 아 진짜 30분 솔직히 아니고 진짜 그때는 40분 1시간 반 진짜 우리 나 알아 아니야 1시간 반 아 생각해 그래. 내가 봤을 때 2시간 아니야 2시간은 아니고 아니, 2시간은 양심 2시간은 양심 찔러 포장하지 마 2시간은 너무 포장했어 1시간 반도 포장된 건데 2시간 너무 포장 너무 많이 했어 어떡하지? 연준이 이번 투어 어땠어요? 그건 뭐가 재밌지? 얼굴이 안 보여요 자, 연준이 지금 숙면하다 와가지고 연준이 형은 머리 붙였어 맞아 나 솔직히 연준이 오늘 머리 너무 좋아 내가 묶어줬다 아빠 얘기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리고 오늘 좋았어요 머리 저는 일단 투어하면서 제 약간 꿈이 세계여행이었거든요 오 투어하면서 뭔가 약간 세계여행을 했네요 가능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더 하나 플러스가 이 세계에 각각에 있는 시인분들이랑 진짜 만나서 같이 노래하고 춤출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투어 끝나고
ISTJ로 컴백하고 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또 생각해 봅시다. 와, 젠쇼 3 무서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 봅시다. 젠쇼 3 첫 공연 날짜 나왔잖아. 어떡하지? 이게 뭔데? 아, 너 이거 몰라? 그리고 그거 다음으로 좀 중요한 얘기. 아, 오케이 오케이. 지성 씨 얘기해 주세요. 아, 제 얘기요? 얘기해. 아니 근데 소감 다 얘기 안 해도 돼? 아니 충분해. 너 했어? 알고 싶은 나는 삼행시로 했어. 그래. 뭐였지? 아 사실 알고. 아 일단은. 아니 짱 거였어? 어떡하지?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해철 씨 진짜로 이번 투어 어땠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은 저희 7명의 첫 번째 투어이기도 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주 경기장에서 처음 시작을 했을 때도 느꼈지만 뭔가 굉장히 많은 시즈니 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날이었잖아요. 그 순간에 아, 그 콘서트 첫 제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7명의 의견 하나하나도 굉장히 좀 반영을 많이 해주려고 해준다는 회사 분들께도 너무 감사했고 일단 저는 또 리노한테도 너무너무 고맙게 배운 게 많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저희 멤버 한 명 한 명이 또 굉장히 사실 컨디션이 매 순간 좋을 수 없듯이 힘들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희 서로서로 다독이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거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서울부터 여기 멕시코 시티까지 이렇게 응원해 주신 우리 CG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좀 꼭 드리고 싶었고요. 더 드림쇼 3가 언제 될지는 아직 뭐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걸 준비했으니까 우리 CG 근데 진짜 하나만 물어봐도 돼? 지금 진지하잖아. 나 그 얘기하고 싶어. 나도 얘기하고 싶어. 진지한 거지? 진지한 걸 느껴져. 근데 진지한 거 느껴지면서도 아 이거 장난 내가 봤을 때 얘도 지금 조절이 약간 흔들렸어. 내가 봤을 때 얘도 지금 12시 반여가지고 약간 이제 얘도 진심 섞인 네. 그게 진심. 너도 헷갈리지. 아니, 난 진심인 걸 느껴져. 진심인 걸 느껴지면서도 어떡하지? 저희 더 드림쇼 3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준비한 게 너무 많으니까 혹시라도 더 드림쇼 2를 못 오신 분들께 너무 아쉬워하지 않고 더 드림쇼 3 때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가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근데 와. 그 우리 DVD 나오나? 우리 공연 그런 아니 없어. 매도시만 아니 매도시 아니지. 고척이나 주경이장이나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안 나와? 안 나와. 아니면 비욘드 라이브 그 볼 수 있나? 아니 그 재방송.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슬퍼할 수 있는 얘기. 아 근데 나는 아니 왜냐면 나도 보고 싶거든.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아마 그 비욘드 라이브는 다시 볼 수 있는 리스트리밍? 그거 아 그거 있으면 됐지. 근데 그게 날짜가 정해져 있을 거고 어쨌든 많은 시기님들이 좀 못 보셔서 이미 지났대. 지났대. 나왔어요? 아 이미 볼 수 없어요? 근데 아니 설마 회사는 그 있겠지. 회사는 있겠지. 아니, 회사 데이터가 있겠지. 데이터는 그 DVD가 안 나왔잖아. 아니, 나뿐만 아니라 보고 싶은 사람은 아니고. 매력이라고 생각해. 사실 그건 그런 거 솔직히 아쉬움도 남겨야 다음 더 기대할 수 있으니까. 맞아. 그것도 그래. 그 네. 네, 지성 씨 말씀하세요. 제 얘기하세요. 사실 나 오면서 오면서 아니라 대기실에서 들었었는데 네. 저희가 ISTJ 정산제 선정을 이야기했어. 아, 선정은이 나는 그러니까 그게 숫자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기사 오류 그 오타가 아니죠. 아 기사님요. 그러니까 그 앞자리가 그 앞자리가 공을 하나 더 붙이신. 그러니까 앞자리가 4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예선 중에 4. 내가 봤을 때 그 4랑 1이랑 자리가 바뀐 거야. 좋아. 아 그게 아 되게 큰 실수긴 하다 그거는. 그게 좀 뭔가. 진짜. 그러니까 일단 그 형님. 그게 그 오타가 아니라면은 예술이 막지 어떡하지. 아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실감이 안 나는 체감이 안 나는 숫자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어떨떨하긴 한데요. 그거만큼의 저희가 또 보여드려야죠. 근데 진짜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우리가 진짜 준비를 잘할 테니까, 준비도 이미 많이 했고, 진짜 이 앨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기대와 관심을 준 만큼 우리도 진짜 활동 열심히 잘하고 진짜 보여줄게요. 형은 이번 활동 지금 이제 앞뒀잖아, 눈앞에 있잖아. 기분이 어때? 아, 되게 나도 일단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되게 작가님 같아. 일단 진짜 네. 솔직히 저는 이 앨범이 마음에 들어요. 난 일단 그거부터가 진짜 우리가 낸 앨범을 내는 사람으로서 되게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되게 좋은 말 아니에요? 아, 뭐 작게 앨범이 마음에 든다. 근데 약간 반응이 오?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내 기준까지 내 기준까지 들어봐. 지상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아니 내 기준까지 들어보라고. 내 기준까지 들어보라고. 나도 이번 준비를 하면서 이 앨범에 대한 정이 나도 모르게 생겼어 이미. 뭔 말이잖아. 약간 노래 하나 하나도 그렇고 뭐 뮤비 우리 컨텐츠 뭐 이런 거 다. 그래서 빨리 뭐냐면 이번 앨범이 역대급으로 우리가 뭐 의견도 많이 내고 진짜 과정이 좀 많이 길게 느껴지는 앨범이었던 것 같고 준비가 길었죠. 그리고 ISTJ마저도 그냥 뭐 안무든 뭐든 진짜 애들이 다 진짜 열심히 했고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해서 일도 더 길어진 것도 많긴 했는데 딜레이. 그냥 아무튼 그냥 빨리 이 모든 걸 보여주고 싶어요. 뭐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 방금 느낀 감정을 춤으로 좀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좀 많은 좀 큰 실례인데 아. 기자님께서 이렇게 큰 이게 그 선을 안 넘으신 아 실례가 된다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Like me just man. 말만? 어 Like me just man 우리 작사했다는 거 떴어요. 떠가지고, 아 떴어? 떠가지고 일자마자 내가 버블에 맞아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 7명이서 같이 세션하고 우리 그때 시애틀 공연 끝나고도 호텔 예방에 모여서 했잖아. 나 그때 되게 아팠는데 그냥 같이 했어 그때. 맞아 맞아 그때 재밌었어. 춤으로 좀 표현해 줄래? Like me just man에서 춤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진짜 하는 거 아니야? 너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Like Me Just Man. 아 Like Me Just Man 그 안무 그 스포를 해? 그러니까 Like Me 그 Like Me Just Man 라이브 이저스 맨이라는 그 제목의 그 뜻 자체는 어떤 뜻이죠? 오케이 그 바로 할게요. 네. 생각났어. 어? 와 진짜 해? 어. 와 바로 할게요. 진짜 착하죠. 바로 할게요. 여기서. 그 모니터를 들으면서 랩 멤버들의 보컬이 너무 놀랐어. 아. 다 잘했어. 그리고 난 진짜 아 아무튼 뭐 진짜로. 그리고 나는 어? 아니, 난... 그냥 얘기할 필요 없잖아. 원래 좋던 거. 그리고 난 뭔가 브로커 한번 들었냐? 정말 나한테 이렇게 너 들었어? 오 마이 갓. 나 이런 사람이야. 아 재민 씨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좀 얘기해 주세요. How do you feel tonight? How do you feel, baby? It was good. I'll cherish this moment for a long time, oh. baby. Oh, baby. Baby. 아, baby. baby. 아. baby. 근데 재민이의 그 기준의 아기는 You guys are my baby. 좀 주. 근데 재민이 형 영어 열심히 해. 영어 공부. 나도 공부. 나 근데 나 솔직히. 아 근데 진짜 열심히. 나 에스. 나도 지금 아, 공부. 뭐? 그 스페인어. 아 뭐 그 뭐냐. 재민이 형 스페니쉬. 나 스페니쉬 좀 는 거 같아. 보여줘. 뭐 보여줘.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Like We Just Met. Like We Just Met. 이게 끊임없이 미끼를 던져줘.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뭐라고 와 표현해. 네 넘어가. 네. 다시 왔어. 시험
Mucho gracias. Mucho gracias. Mucho gracias. 그러면 우리 그걸 볼까? Like Just Met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 한 줄. 아, 그건 좀 나중에 오늘 말고. 차라리 INTJ를 손으로 표현하려 그래. 시험 멋진다. 아 근데 우리 얼마 안 남았어 진짜. 형 맞으세요? 그 정도는 살짝 살짝 해줘야지.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은 시비 5일 남았어. 5일 남았어. 살짝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살짝 좀 디스 해? 진짜 디스 잼. 앞으로는 예상이었다. 어? 배보였어. 아 배보였어? 그게 슬픈가요? 그게 슬픈가요? 아 진짜 기준. 그러니까 이거 너무 열심히 잘한다. 아 근데 이거 열심히 넣어야 돼. 아이스티 사과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 태연아 아까 콘서트 했어. 아 근데 콘서트 다른 거죠? 내가 아까 콘서트 했어. 아이스티 사과에다가 많이 돌려보겠네. 왜 귀여운데? 내 생각에 이거 딱 일시적이 딱. 근데 너 젠바지 좀 조심해라. 어, 박수. 전화도 그 좀 얘기해주세요. 지금 기분. 지금 기분이요? 그러니까 뭐든. 아, 지금 기분 얘기해주세요. 지금 기분이요? 솔직하게. 일단 드림 멤버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했어. 우리 친구 많이 성장했어. 일단 너무 수고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활동도 네. 잘 했으면 좋겠고 갈 길이 멀고 그리고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원했던 모습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노는 화보 언제 찍어? 강아지 화보. 재노 씨 혹시 강아지 코너 화보 안 나오나요? 강아지 그 털리러 가서 이거 나오죠. 털리러. 이거 너무 안 나오네. 강아지가 배터를 밀었다고요. 그 포이즈 뮤비에서. 아. 네. 여기 혹시 인스타 라이브 보신 분 중에 그 강아지 화보 관련 일하시는 분 재노 꼭 한번. 진짜 찍으면 진짜. 진짜. 찍었으면 진짜 전 세계적으로 너는 전 모든 사람의 선배가 되는. 저는 왜? 모든 사람의 선배가 되지 않아. 아니 나 그래. 솔직히 난 되면 좋아야지. 솔직히 난 되면 좋긴 해. 근데 너무 많이 안 되잖아. 찍을 수 있다고 하면 강아지 상상하기 싫어. 찍을 수 있다고 하면 진짜 알러지아 먹으면서까지 찍을 생각. 강아지 알러지 있어? 이제 고양이 갈러지 그냥 아니 그 갈러지 갈러지 강아지 고양이 다 있어 다 있어 갈러지 그래서 가끔씩 갈러지 그 대가리 그 대기실에 데리고 오면 알러지 올라 대가리는 그나마 좋은 털 안 빠져 얘는 근데 그래도 안 돼 왜냐면 나 요즘 나도 비염이 너무 심해 갖고 그래서 대가리 같이 잘 수 없어. 좀 아프다. 근데 얘가 문을 엄청 긁으니까 그래서 얘가 분리불안 진짜 심한 편이라 그래서 내가 마스크 쓰고 같이 하잖아. 이런 마스크 쓰고 자는 게 그러니까 너무 좋다. 내가 진짜 가끔 철마 집에서 자잖아. 아침부터 가끔 자 안 나죠. 이 소리에 내가 깬다. 아 진짜? 깽깽도 해? 깽깽도 해. 너무 불쌍해. 그러고 문을 열어주면은 올려달라고 이러고 있어. 그거 올려주잖아? 그럼 세수해줘 진짜. 아 대가리 그냥 난 대가리 한번 우리 노래 커버 시키려고 그래. 왜냐면 민지션나의 강아지를 그 소리를 따놓고 그게 해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해. 그래서 나 대가리도 한번 녹음해 주려고 그래. 와우. 무슨 노래를 할까? 붐붐. 안돼 그 노래 너무 잘 듣는 어떻게? 볼. 어? 볼 대박이네. 솔로 버전으로 할까? 근데 진짜 신기할 것 같아. 요즘 세상에 못하는 게 어디 있니? 맞아요. 요즘은 내가 그냥 노래를 안 불러도 AI가 막 노래 불러주잖아. 나 충격 먹었어. 이래서 내가 AI 싫어. 나도 AI 싫어. 나도. 여러분들 난 세상 모든 게 다 좋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세상 변화에 있지. 진짜 빨리 막 변화하는 느낌이긴 해. AI도 필요한 거야. 아니 필요는 했는데 AI가 우리를 노래에서 이렇게 AI를 하면 뭔가 우리가 하는 의미가 뭘까 그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이건 너무 딥해졌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프로블럼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아 이제 다음 프라블은 없고 프라블럼 프라블럼 없었어요. 일단은 그냥 진짜로 이번 투어 을 진짜 함께 해준 일단 모든 시즈니한테도 너무 고맙다는 얘기 해주고 싶고 그냥 이 투어를 진짜 끝냈다는 것도 좀 약간 실감 안 나긴 하지만 아무튼 너무 축하할 일인 것 같고 한국 이제 도착해서도 바로 막 활동 준비도 하고 하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제 This is problem. 네. 아 problem이긴 했네요. 네, 드림쇼 투어 끝났다 이 문제가 있어요. 더 해? 아니 저는 뭐 한 100번이면 더 할 수 있죠. 저는 지금 더 드림쇼 한 150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뛸 때 하는 거지. 아, 그렇긴 하죠. 하지만 이게 좀 끝났다 좀 슬프긴 하네. 150이면 갔던 나라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진짜 언젠가는 막 더 드림쇼 뭐 한 세븐틴 정도까지 간다고 치면 그때쯤 막 더 드림쇼 뭐 어디야 저기 뭐 만약에 LA에서 하고 뭐 다음 날 그 뉴욕 하고 그러고 한 일주일 뒤쯤에 한 마을스까지는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진짜 이 빌드업에 비해 내 생각에 빌드업에 너무하다 형 근데 내 생각에 드림쇼 한 초반까지 근데 솔직히 17일까지 하면 솔직히 마을스까지 가서 할 수 있어 더 드림쇼 솔직히 헛소리는 아니야 아 역시 아니 테라포밍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화성에서 누가 와 어렵지 일단은 거기 가서 2주 오케이 야 드림쇼 17일은 솔직히 적어도 17년 뒤야. 도대체 이게 무슨 대화야? 의식이 부족. 춤도 제대로 못 추고. 어쨌든간에 나는 약간 한 드림쇼 한 40 정도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지팡이 짚고 하는 것도 감성이지 감동이지. 그 옆에 바로 앰뷸런스 준비돼 있고. 근데 그거 맞아. 드림쇼 7 때는 뭔가 진짜 레전드를 진짜 한번 직접. 난 내 순간이 레전드. 7이 대박이겠다. 드림쇼 7 레전드긴 한데 7이야 7이면은 지금 1회 하는데 1년 1년 걸리니까 3, 5년. 4, 5, 이렇게 많이 남았네. 7 5년 남았지 내가 20 우리 한창일 6이야 우리가 한창일 때 야 너 5년 뒤에도 26이야? 어린 놈빠 어린 놈빠 근데 어쨌든 간에 7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5년 뒤인 거야 대략? 모르지. 아 뭐 그냥 5년 뒤면 그냥 우리가 데뷔 5년 밖 5년 차인 거네. 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데뷔한 거잖아. 우리 이제 시작이. 또 시작이야? 또 이제 시작이야? 아니야 이제 내가 시작 좀 그 하자. 근데 이제 시작은 했다 하자. 이번에 내가 걱정하는 거는 근데 더 드림쇼 7 때도 우리가 그 시작을 안 했을까 봐. 드림 7 때 소감. 드림 7 때 소감. 저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 중독. 그때 형이 30이야? 야 왜 이래? 난 29이야 와 진짜? 5년 뒤에? 나 이제 24이나? 아니 뭐 만으로 아 그치 이제 29이지 만으로는 29이거든 형 만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이제 아 맞아 전세계 통일 나이 아무튼 전세계 통일 나이는 많이야 29 나쁘지 않아요? 뭐 그래 인생은 30대 때 다시 시작한대요 지금부터 지역이에요 근데 형이 쓰는 가사는 어떤 감성인지 네, 여러분들 드림쇼 때 여러분 우리 이제 시작으로 넘기게 빠져 우리 이제 가야겠다 아 벌써 막 우리 막 할아버지 돼가지고 막 와 벌써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될 거야 진짜 런지니즈 벨트 할 거야 진짜 우리 진짜 단체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짜 한 2시간 훅 가고 내 생각에 회차에 할아버지 돼서 런지니즈 벨트 하다가 계단으로 내려가면 잡힐 거 같아 잡힐 거 같아 근데 난 솔직히 우리 단체 얘기할 때 이것보다 진지해 훨씬 아 훨씬 진지해 바로 새 총으로 쏴버려 아무튼 진짜 드림쇼 2 너무너무 고마웠고 우리 ISTJ도 진짜 사랑 많이 보내주신 거에 우리 꼭 돌려주는 거 지켜봐 주세요 안녕 그라시아스 시즈니 바이바이 땡큐 바이바이